한자인지 이건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전 그럼 네 일단 컴퓨터 사용해 봅시다. 건웨이가 자판을 두들겨 컴퓨터를 깨운다. 컴퓨터 사용자. 조셉. 비밀번호. 느슨한 바퀴가 느슨한 바퀴가 굴러간다.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져 내린다. 나도 그 사람도 서로의 목소리 귀 거울린다. 이것인가? 전 늙은이 시를 좋아하죠. 이거 제시 같아요. 아무도 그 사고를 보지 못했다. 아, 시를 만들어야 돼요?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져 내린다. 달빛이 자라나 빛난다. 불빛이 길 위에서 숨을 돌린다. 불빛이 자라나 빛난다. 불빛이 때는 더 늦어질 뿐이다. 때는 더 늦어질 뿐이다. 안무가 허용되었습니다. 조셉 소리치며 잘 되고 있나? 어렵진 않아? 당신이라면 당연히 알아냈겠지. 선문답 같네요. 선문답. 아, 악타조님 안녕하세요. 이제야 봐서 죄송합니다. 선문답 같아? 선, 문, 답. 아, 이거 잘못 썼어. 선, 문, 답. 선문 답 주어진 문제와는 상관없이 한가로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놀림조로, 아. 아이고. 타이핑. 메시지 주소록 게임, 오, 게임. 게임을 찾을 수 없어. 타이핑 메시지 주소록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도널드 헛 오케이 메시지 카운트 컨솔리데이티드 첫 번째 메시지를 읽는다. 보냈니? 사랑에 관한 시몇 편. 내용 조셉 오랜만이군. 나는 아직 당신이 나에게 섭섭해하는 걸 알고 있다네. 하지만 나는 당신과의 오해를 풀고 싶다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우리는 점점 나이만 들어가지. 하지만 괜찮소. 왜 내가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당신과 룰라와 함께 연구소에서 지났던 날들이 매우 그립소. 아마 당신은 당신만의 무릉도원을 찾았을지도 모르지. 난 또한 그렇소. 무릉도원? 사자성어인가? 무릉도원. 네이버 사전 안 나와요. 무릉도원은 대강 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대강 낙원이란 말도 몰라요. 파라다이스. 무릉도원 메시지 끝.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뭐두 번째 메시지도 읽읍시다. 보내니 카운트 컨서트. 그건 아마 시가 아닐 텐데. 긴급 계정 현황. 아, 오케이. 에크우스 주요소 점주님께 이 메시지는 14일 이상 요금은 납부하지 않으신 고객님께 보내는 자동 메시지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의 계정은
신뢰도가 낮은 더티 파워 플러스 플랜으로 바뀌셨습니다. 정말 한국어를 읽을 때 갑자기 콩글리시 나오면 아니면 그냥 영어 단어가 나오면 읽는 것이 어려워요. 신종 등급이 떨어졌다나 봐요. 지속된 절전 셀렉트 플랜으로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납부를 고려해 주십시오. 피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당신의 친구 통합전력 회사로부터 내 친구 아닐세? 메시지 끝. 첫 번째 메시지 오케이. 메시지 종료. 주소록. 뭐 늙은이 뭐 마크에즈에 대해 뭐 얘기했는데 우리 킬 제로로 가고 싶죠. 킬 제로는 없는 킬 제로는 없는 조수입니다. 그건 좀큰 일이네. 도그우드가 토그우드가는 없는 주스입니다. 잘 됐네. 마퀘스 주택. 마칸도길 백번지 65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 불타는 나무가 보이면 좌회전. 산 아래 헛간을 찾으시오. 지나칠 수 없음. 헛간. 헛간을 찾으시오. 네이버 왜 이렇게 느리나? 뭐 무슨 헛간 있어? 막쓴 물건을 쌓아두는 광. 그럼 헛은 그건 한국말이 아니라 그냥 영어 말이에요? 오, 로드캣님 팔로우 너무 감사합니다. 말장난이에요. 아, 말장난. 아유. 란스키네히트님 팔로우 너무 감사합니다. 왜 조셉 외치며 찾아나? 마칸도 길 어딘 가라고 나오지 않소? 그렇다면 거기야 맞다네. 오케이, 마칸도 길 고속도로. 저기 당신이 거기 있는 동안 내가 낡은 TV 한 대를 당신 트럭에 실어 두었어. 응? 몇년 전에 위버 마크웨츠한테 빌린 것인데 요즘 전기도 잘안 들어오고 채널도 몇개안 나온다오. 오케이. 그녀를 항상 텔레비전보다는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했지. 그래도 다시 TV를 보고 싶을 수 있으니 좀 가져다 주시오. 좋은 TV라오. 아주 힘 좋은 TV를 막 들어서 트럭에 실어 놓고. 그쵸. 어이없어. 컴퓨터. 걔 지금 혹시 호머. 코니가 호머의 오른쪽 귀 뒤쪽을 긁어준다. 괜찮니 호머? 무리하지 마 호머. 무리하지. 너무 늙어서. 괜찮니 호머?
이곳을 어떤 곳 같니? 간식 하나 줄까? 무리하지, 간식 하나 줄까? 여기 그 주유소 직원이 모든 육포야. 맞는 육포야.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안 그래? 그 사람을 보니 너의 전 주인 아이라가 그 사람을 보니 너의 전 주인 아이라가 생각났어. 왜 아이 생각나? 그 사람 보니?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안 그래? 전 주인이 보고 싶니?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 그리고 좋은 사장이었지. 좋은 사장? 아, 아이란. 아이라. 아. 전 주인이 보고 싶니? 이곳은 어떤 공간이? 이상해. 여기를 매번 지나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장사가 잘된것 같지 않아. 아예 그냥 갑시다. 트럭. 이곳에 할 일이 더 남아있다. 그건 게임이 그거 말한 거야? 아니면 그냥 없는데? 건웨인 더 이상 모르고 싶진 않아. 선택지죠, 그쵸? 어디로 갑시다. 아, 머무르고 싶지 않으면 다음 구조를 간 건가 봐요, 그쵸? 아, 오케이, 잠깐만. 우리 어디로 가? 마크레스 농장 악 주유소부터 가는 길 60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 불타는 나무가 보이면 북동. 전 길차입니다. 그건 지금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북동쪽. 아, 북동정 이쪽으로 가야 되죠. 아. 그거 불타는 나무. 검고 큰 오크 나무가 길 위에 언덕에서 불타고 있다. 오케이. 좌회전. 그럼 지금 아. 액트 1. 마케스 파모스. 아, 그렇게 쓰이네. 마케스. 소니 게임의 그래픽 참 마음에 들어요. 아이 트럭 말고 일단 후머랑 여기 꽤 어둡군. 안 그래? 이 길은 이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며 저기 언덕 위에 농장이 있는 것 같아. 넌 그냥 여기 밝은 곳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한테 줄 간식 하나 받아오면 좋겠다. 너한테 줄 간식 하나 받아오면 좋 너한테? 에이, 이게 뭐야? 너한테 줄 간식 하나 받아 오면 좋겠다. 그거 전 왠지 그 문장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단어도 알고 문법도 알지만 뜻을 이해 안 가요. 너한테 줄 간식 하나 받아 오면 좋겠다. 이상한 문장 아니에요? 전 그냥 한국어를 못하나 못한 것 같아요. 너한테 줄 간식.
제가 너한테 줄 간식, 그 육포 하나 받아오면 여기 있어. 같이 가자. 아, 같이 가자. 등. 에이, 무슨 공포 게임이나? 길가에 가로등에 흙먼지가 가득한 언덕길 아래를 밝히고 있다. 쿨. 올라가자. 강아지. 같이 안 와. 묘지. 네. 호마가 좀 너무 늙어서. 집 옆에는 가족의 공동 묘지가 보인다. 묘비에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나바코스키, 파딜라, 마케스. 우리 지금 마케스 찾아간 것이 아닌가? 마케스 왜 죽어 있어? 알라고 의자. 여기 뭐 있을까? 아닌데. 집 들어갑시다. 전이 게임의 분위기 마음에 들어요. 조명 스위치. 안녕하십니까? 위버. 지금 막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마음에 드나요? 이곳에 오셨던 적 있으세요? 아, 맞다. 혹시 부엉이 한 마리 못 봤어요? 예, 좋은 집이군요. 아니요, 여기 처음 와봤어요. 붕어리 보지 못했어요. 붕어리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장 밖으로 한번본 적이 있는데 엄청 크고 못생겼더라고요. 이제 없더니 다행이에요. 왜 무엉이 귀엽네요. 이곳에 집한 채가 더 있었는데 그 집을 허물고 이 집을 새로 지었어요. 돈이 제법 많이 들어서 상황이 어려워졌죠. 발음이 어려워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일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재밌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수학자였답니다. 이곳에서 특별히 찾은 것이 있으세요? 저는 작은 앤티크 가게에서 배달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한 것보다 전 제로 찾고 있어요. 당신은 길을 잃었군요. 그 나이 든 장님 아저씨가 당신 이곳을 보냈죠? 그랬겠죠.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혹시 그분이 저에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셨나요? 선물은 안 보내셨나요? 당신은 TV만 보기엔 너무 똑똑하다고 하셨어요. 당신은 TV만 보기에는 너무 똑똑하다고 하셨어요. 그거 당신에게 이 TV를 돌려주라고 부탁했어요. 장님? 근데 조셉이 훨씬 더 늙어 보여요, 이 여자보다. 장님이 블라인드 이란 뜻이 아니죠. 장님은 눈이 멀다는 뜻인가요? 장님. 오케이. 그것도 한번 적어 볼게.
나중에 외우려고, 짱님. 계속 읽읍시다. 그거 좀 설치해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제로로 간 길을 알려드릴게요. 전 어디인지 알아요. 쿨. 설치하다. 저 여자 늙은지 아니면 젊은지 잘못 알아봐요. 위버. 원래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세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낯선가요? 부모님 중 누가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셨죠? 원래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세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낯선가요? 부모님 중 누가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셨죠? 어머니가 자꾸 귀신 소리가 들린다고 하셔서 아버지는 방사능이 많다고 믿으셨죠? 방사능이. 나도 TV를 설치할 에? 낯선은 왜 텔레비전이 낯서요? 말이 안 되네. 3번 질문은 세팅을 잘 못한 것 같다는 말에 대한 반박. 아, 텔레비전 다루는 것이 낯선가요? 아, 오케이. 문맥으로 이해해요. 나도 TV를 설치할 줄 알아요. 알겠어요. 믿기 어렵지만. 다 뒤쪽 박쪽으로 했잖아요. 눈앞지도 않군요. 집중해서 한건 맞아요? 안것 같은데. 콘베이 씨, 제발 지금은 집중해 주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 그 위에 있는 그 집이 좀 이상해 보이네. 오케이. 아, 이봐요. 정신 차려요.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건배 TV에 비치는 화면이 저기 헛간에는 무엇을 보관하죠? 아, 바람 숭숭 들어오겠네. 저렇게 뼈다발이 없으면, 그치? 저기 헛간에는 무엇을 보관하죠? 원래는 공구들과 사료가 있었는데 책들도 좀 있었죠? 지금은 아마 거미줄만 잔뜩 있을 거예요. TV가 잘못된 시그널을 잡고 있어요. 내 사촌 산 샤넌 샤넌 내 사촌 샤넌이라면 잘알 텐데 그녀는 TV 수리를 하거든요. 아니 했었다가 또 맞겠어요? 자꾸 신형들이 나와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신형 새로운 형? 아니 새로운 형 아니라 TV 새로운 버전 새로운 TV만 신형 TV가 나와서 힘들다고. 아 네네네 아무튼 난 정말 제로 가야 해요. 솔직히 지금 제로 신경 쓸 때가 아닐 것 같아요. 왜? 내 사촌을 먼저 찾아서 TV를 고쳐달라고 시키고 싶지만 어쨌든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려줄게요. 저는 제로로 가야 하는데. 네, 그치 그냥 전 지금 그
그 사촌한테 가면 그 사촌도 무슨 부탁이 있을 거예요. 무슨 게임도 무슨 신부를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기스키츠 RPG 게임부터 하나도 어렵지 않아. 다시 65번 고속도로를 타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의족 공장 지나서 바로 우회전을 해요. 거기서부터는 제로를 간 길을 식은죽 먹기죠. 아, 식은죽 먹기. 쉽다는 뜻이죠. 식은죽 먹기 쉽다. 간 길은 쉽다. 그냥 의족 공장 무슨 뜻인지 많아서 반가웠어요. 콘베이 씨. 이렇게 어두울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요. 오케이. 인공발. 전 오늘 새로운 단어를 많이 공부해서 좋아요. 왜 여자 다시 사라졌어? 스토브. 스토브. 아, 스타프. 아, 나가지 마세요. 스톱. 다시 들어갑시다. 그쵸, 이상해요. 스톱을 봅시다. 방 한쪽 구석에 사용하지 않은 스토브가 설치되어 있다.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온기가 느껴지지도 않으면 아마 여기 사람들이 안 살아요? 내려갈 수 있을까? 싱크대. 아야! 아! 전 기석 잘못 누르겠어. 저는 그냥 계속 무슨 귀신이랑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캐릭터도 이미 죽고 있을까요? 프라이팬 아래로 거미줄이 쭉 늘려져 있다. 프라이팬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였다. 여기 아무도 안 샀네? 네, 보드게임 친구들처럼. 네, 지금 나갑시다. 트럭으로. 네, 트럭으로 갑시다.